네, 정약근 강찬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유튜브 환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한참 못 올렸어요. 두 달 동안 너무 바빠서. 근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당뇨 환자분들의 방송입니다. 네, 방송이 이제 끝났습니다. 겨울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당뇨병성 말초 심장병증이 있는 분들이 바깥쪽 복숭뼈 이 부분이죠. 그리고 발의 바깥쪽 그리고 발가락 이런데 화상을 입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집 잡혀서. 근데 그분들은 처음에 물집이 왜 잡혔는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근데 계속 면담을 하시다 보면 전기장판이 원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나 아니면 허리에 협착증이라던가, 디스크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고혈압이 오래돼서 하지에 동맥에 하지로 가는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혀 있는 분들, 폐쇄성 동맥경화증 이런 것이 있는 환자분들이 보편적으로 발이 시리고 차다 그래요. 예, 발이 시리고 차다 그래서 요즘에 전기장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전기장판에서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따뜻하니까 좋으니까. 주무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뇨병성 말초 신경댐 병증 때문에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걸 인지를 안 하시거나 또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은 척추협착증에 의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좀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해서라도 다리로 감각이 신경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냥 전기장판 위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리적으로 불편하면은 자다가라도 잠을 한창 숙면을 취할 때도 자다가도 불편하면 뒤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다가도 뒤에 만약에 지갑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면 지갑을 빼든지 그리고 이렇게 자다가도 등이 불편하면 옆으로 눕거나 아니면 반대로 눕거나 해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1시간,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본능적으로 뒤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성 말초병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이 다리의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다리를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주무시다가 그렇게 피하거든요. 이렇게 피해. 다리에 화상을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뒤척이겠죠? 그런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심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에 화상이 생기고 물집이 생겼다.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고 난 어제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신발도 뭐 잘못 신은 것도 없는데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막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그러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오면은 잘못하면 발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 발이 너무 시리고 차가우니까. 그리고 그게 어떨 때는 고통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게 지금 이불이긴 하지만 이걸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면 전기장판 위에서 바로 주무시면 안 돼요. 특히 발을. 그럼 전기장판 위에 보통 요를 하나 깔고 주무시잖아요. 대부분 그럽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 발은 안 돼요. 발은 하나를 깔면 안 되고 우리가 딱 주무신다고 했을 때 이 무릎부터 발 끝까지는 이불을 더 깔으셔야 됩니다. 매트를 이렇게 두껍게. 자, 이거는 전기장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매트. 여러 거 매트. 이렇게. 아니면 베개를 넣으셔도 돼요. 근데 베개보다
매트를 까시는 게 나은 게 왜 있냐면, 아니 왜 발만 그러면 다치면 되지 왜 갑자기 무릎 부위를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잘 때 이렇게만 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자요. 이렇게도, 이렇게도. 근데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당뇨병수 말초병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은 요라고 자다가 요게 다 화상을 입어요. 왜? 물집이 잡히고 화상 입어도 아픈 줄 모르니까 여기가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화상을 입고 여기도 화상을 입어요. 그걸 피하려면 단순히 베개만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 무릎 위에서부터 발 끝까지는 이 전기장판 위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이불이나 요를 깔고 그러고 나서 베개 비고 주무시면서 이불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덜 시렵고 외측이나 내측이나 발목 그리고 발가락이나 발등에 화상이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운이 되게 나쁘면 이렇게 해서 생긴 화상은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바로바로 오시면 바로바로 처치를 해서 살릴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하겠는데 안 아프니까 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까맣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 그래서 모쪼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즉 당뇨가 오래돼서 종아리 발목 아래로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겨울에 전기장판을 이용해서 내 발시림을 겨울에 밤에 발시림을 예방하고자 하실 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무릎 위부터 발끝까지는 이후 자리에서 전기장판 위에 이렇게 두툼하게 이불 또는 같은 말인가? 다른가? 어떤 그거를 두툼하게 깔아서 내가 이 발 요 위에 하루 종일 발을 놔도 화상 1도 화상이건 2도 화상이건 3도 화상이건 화상이 안 생길 정도로 의 두께로 이거를 보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모쪼록 꼭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건 아니면 요양병원에서건 아니면 요양원에서건 이게 말이 버벅거리네요. 예, 두 달 만에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버벅거리네요. 웃지 마.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